안녕하세요, 니꼴의 맘대로 차. What's today's topic? What's all about it? Let's hop right in. 예, 오늘은 high frequency words라고 해서 우리가 아이들 동화책 읽어줄 때나 또 어떤 스토리북을 읽을 때 굉장히 비슷한 단어이면서도 헷갈리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서도 동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우리가 동화책은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를 쓰는 건데 우리가 어린이 동화책에서 볼 땐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많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가 쓰지도 않고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인 영어를 배웠을 때는 이런 동사를 보지를 별로 못했는데요. 동화책에선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 언어하고 어른 영어가 다르듯이 많은데 이런 의성어, 의태어도 그렇고요. 오늘은 동사로서 비슷한 것끼리 좀 모아봤는데 그렇지만 또 헷갈리는 거, 뜻은 비슷하지만 헷갈리는 것들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screech, scream, shriek. 이야, 이 동사들 다 똑같은 특징은 뭐예요? 비명 소리예요. 날카롭고 예민한 소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리치도 울음소리나 또 끼각거리는 소리, 삐걱거리는 소리에서 많이 쓰고요. 스크림, 우리가 소리 지르는 거 비명이죠. 그리고 슈릭도 비명에 많이 써요. 그리고 다 날카로운 소리를 나타내는 거라는 게 그 공적 특징이에요. 그래서 슈릭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스크리치, 슈릭. 이 두 개는 동화책에서 더 많이 나오죠. 스크림은 평상시에도 많이 쓰잖아요. 예, 그리고 다음번 yell, shout, ball. 자, yell, shout는 많이 보시는데 소리 지르는 거로 ball 보신 적 있나요? 예, 흔하게는 아니지만 이거 다 고함 치는 소리입니다. ball 하면은요 화를 내면서 막 고함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도 보시면 같이 소리 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다음번도요, 세 단어가 있는데요, squeal, squeak, squawk, 이렇게 되는데요, squeal은요, 이 세 단어의 공통 소리는 주로 동물에서도 많이 쓰이는데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여요. 보면, squeal은, 소리, 동물의 소리에서, 꿀꿀 이러는 거 있잖아요. 돼지가 꿀꿀거릴 때도 있지만 어잉 어잉 할 때도 있지만 꿀 소리 내는 소리 있잖아요. 특유의 소리 내는 그런 걸 다 스퀼이라고 하는데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스퀵스퀵은 조금 더 작은 소리이면서 삐깃삐깃 하는 소리 아니면 쥐소리. 스퀵스퀵 우리는 찍찍거리는데 이게 바로 그런 소리예요. 마루가 삐걱거덕거릴 때도 스퀵스퀵 하거든요. 그렇게 쓰는 거고요. 스쿼크는 주로 새한테 쓰는 거죠. 스쿼크 뭐 소리만 다 들어도 벌써 새가 꾹거리는 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그 의성어를 동사로 써놓은 겁니다. 스쿼크 주로 새가 날면서 우는 소리 이런 겁니다. 다 스퀴어, 스퀵, 스쿼크 구분해서 좀 기억하셔야 돼요. 동화책에 많이 나오니까요. Next, whimper, wail, whine인데요. 다 이거의 특징은 흐느껴 울고 울부짖고 징징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whimper 그러면 막 후후후 이렇게 울는 거고 wail도 그래요. 울부짖는 거. whine도 그런데요. 주로 징징댈 때 stop whining. Quit whining 하면 징징대지 마, 울지 마 이런 뜻이에요. 다 우는 소리에 해당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동사들도 많이 나와요. Snuggle, cuddle, stroke. 이 다 공통점 아시겠나요? 바로 이렇게 껴안고 감싸고 쓰다듬는 거예요. 그래서 snuggle 하면은요 이렇게 좀 더 가까이 다가붙고 파고드는 거예요. 바싹 파묻는 거. 그래서 snuggling 하면은 좀 이렇게 따뜻한 곳에 묻히는 거고요. 그래서 엄마나 침대 속으로 snuggle 하는 거고요. 커들도 이제 동물이나 사람을 껴안는 게 커들이에요. huddle and cuddle 뭐 snuggle, cuddle 다 쓰는데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스트로크도 모르는 사람 많죠. 이게 일시적인 탁 강타해가지고 이렇게 뇌경색이나 이럴 때도 스트로크를 쓰는데요. 이때는 동사여서 쓰다듬다예요. 동물들을 쓰다듬는데 주로 많이 쓰는데 사람 머리도 쓰다듬을 때 스트로크 씁니다. 아, 같이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단어, 스퍼터 하기도 하고요. 스플러터 L 빼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데요. 스플러터 스퍼터 스쿼트. 자, 사실은 스퍼터 스플러터보다 스쿼트가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스플러터를 그러면은요, 뭐 칙칙하는 소리예요. 아니면 스플러터도 뻥 하고 터지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를 스플러터 해갖고 칙 해갖고 물소리 낼 때도 많이 써요. 그리고 물소리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옆에 있는 스쿼트예요. 호스 있잖아요. 호스. 그 스쿼트 워터 해갖고 쫙 내뿜는 것. 고래가 등에서 쫙 내뿜는 것도 스쿼트 워터이고요. 호스에서 나오는 것도 스쿼트 워터. Put out the water 할 때, 소방서 물끌 때도 스쿼트 워터 하거든요. 그렇게 물을 뽑는 거. 코끼리가 코에서 물을 콱 내보내는 것도 스쿼트 워터예요. 스쿼트. 많이 쓰니까 알아두세요. 참 쉽진 않죠, 단어들? 자, scurry. 그 다음 동사는 또 어떤 동사들인가 특징이요? scurry, scamper, strutch, strutch라고 하는데요. 다 이거는 걸음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scurry, hurry, scurry 이렇게 써요. hurry, scurry. 아주 종종걸음으로 빨리빨리 가는 걸 scurry라고 하고요. scamper는 껑충껑충, 토끼가 껑충껑충 뛰듯이 껑충껑충 이렇게 scamper 해서 달아나는 거. scamper away 하는 거고요. trudge는 좀 투덜투덜 터덜터덜 무거운 걸음이에요. 위에 scurry, scamper는 조금 더 가벼운 걸음이고요. 이거는 터덜터덜 trudge 하면 좀 무거운 걸음을 얘기합니다. 구분 가시나요? 야, 그 다음 번도 clamor라고 하기도 하고요. 영국식으로는 clamber, 소리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clamor, clamber, climb. 이거 이 동사 정말 헷갈렸는데요. climber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딘가 올라가는 거 등반 기어오르는 거예요. climb 우리가 주로 더 많이 쓰잖아요. climb mountain 해가지고 쓰는데요. climber도 동화책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기어오르는 거 주로 등반하는 걸 얘기하는데요. climber, climber 다 쓰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동화책에 나오면 다시 한번 안 찾는 번거로움이 있겠죠. 네. 저는 진짜 여기 있는 단어들요. 한번 찾아서 기억이 안 나요. 여러 번 찾아야, 아, 그다음부터 또 이런 뜻이었지. 기억이 쌓여야 이게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좀더 수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gasp, pant가 있는데요. 안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gasp 하면, 이거 동화책에서 어떤 거 숨을 헐떡거린다는 거예요. 하는 거. 그 소리가 바로 팬트. 설떡거리는 소리를 영어 의성어로는 팬트 이렇게 하는데요. 둘다 헐떡거리다는 뜻이 있어요. 동사로 쓰일 때. 그래서 gasp, pant. 이 gasp은요. 뒤에 또 다른 비슷한 grasp이 나오는데요. 그때 헷갈리지 마세요. 저 굉장히 헷갈렸는데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gasp, pant. 다 숨을 헐떡거리는 거. 또 pant 하면 숨을 헐떡거리는 소리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도 헷갈리죠. shimmer, glow, glitter. 이거 특징은 아시겠죠? 좀 빛에 관한 건데요. shimmer 하면은요. 동화책에서 아른거리는 불빛을 말해요. 그리고 glow, 예, glow 열쇠, glow key 있잖아요. 그런 거. 이건 주로 가열된 물질에서 나는 열빛 이런 건데요. 우리가 뭐 황혼역이나 이런 것도 glow라고 해요. 태양빛이 glow 한다는 거 하는데요. 그런 빛을 말하고요. glitter 하면 우리 glittering 뭐 펜슬도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거. 이거 다 빛에 관한 거.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헷갈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동화책이 이런 동사 때문에 정말 처음에 할때 어려운데요. 요런 거몇 번만 찾아보면 이해가 가고 또 문맥상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충분히
뜻을 기억하기 쉬워지는데요. 처음엔 좀 어려우니까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한번 가볼까요? High frequency words. 동화책에 자주 나오는 동사들 제가 오늘 모아봤습니다. 다음번에는 형용사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오늘 다음 어떤 것이 있나 한번 봐보실까요? 여기가 적은 거는 제가 동화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헷갈리고 비슷해서 여러 번 찾았던 단어들을 써놓은 것이에요. 그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처음에 swirl, twirl 이 단어도 동화책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빙빙 도는 건데요. 어떤 뜻이요? swirl 하면 주로 소용돌이처럼 빙빙 도는 거고요. twirl도 도는 것 같긴 하는데 빨리 도는 게 twirl이에요. 휘돌리는 거 이런 게 twirl이에요.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startle. Surprise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Frighten. 주로 다 startle, surprise, frighten. 놀라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surprise 하면은, 즐겁게 어떤 깜짝 놀 때, 깜짝 쇼처럼 surprise 하면서 즐거운 놀라움이 더 있다면, startle 하면은 깜짝 놀라게 하는 거고, frighten 하면은 겁을 주면서 무섭게 하는 놀라움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주로 많이 쓰이는 거 우리 서프라이즈를 더 많이 원하는데 스타트도 놀라게 하는 거, 프라이튼도 놀라게 하지만 더 무섭게 겁주는 뜻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에 파우트. Better not 파우트. 이러고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나올 때 노래가 파우트인데요. You'd better not 파우트. 파우트가 어떤 뜻이냐면요. 입을 뾰족뾰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뾰로통하지 말라는 얘긴데요. 그리고 pester나 bother 같은 어떤 성가시게 굴고 졸라대고 괴롭히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pester, bother 다 쓰니까요. bother 더 많이 보죠. 우리 pester보다 pout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아, 다음 표현은 hibernate는 우리 winter sleep이에요. 동면, 겨울잠 자는 건데요. hibernate도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있을 텐데 전 동화책에서 하이버네이트를 처음 알았어요. 이 단어를 성인이 별로 쓸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동화책에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이버네이트. 더 쉽게는 윈터 슬립이라고 풀어서 나오는데요. 하이버네이트도 알아두시고 아이들에게 알려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 단어도 저 정말 헷갈렸습니다. Stumble, tumble, rumble. 아, 다 비슷비슷한데요. 꼭 그때마다 다시 한번 또 찾게 되더라고요. 자, stumble은요. 비틀비틀 걸으면서 넘어질 듯 넘어 비틀거리는 거고요. tumble은 떼구르르 구르는 거,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rumble, rumble 하면은 막 소리 내는 거. 덜거덕, 덜거덕, 우르륵, 우르륵. 소리를 내며 가는 게 rumble이에요. 그래서 tumble, rumble, rumble, tumble 이러면서 나오죠. 그런 게 구르면서 소리 내면서 가는 걸 rumble, tumble. 그리고 stumble은 비틀거리는 거. 다 비슷한 단어니까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next, thirst 나옵니다. sorry, thirst는 갈증이겠죠. 제가 지금 갈증 나서 그랬나 봐요. thrust입니다. thrust, shove. 자, 저 단어 shove도 shove라고 읽기 쉬운데요. shove예요, shove. 그래서 thrust, shove. 이 단어는 정말 지금도 안 외워져요. 새로 보면 또 찾아야 돼요. 밀어 제치는 거고, 내밀고. 또 밀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미는 거예요, 결국은 그 두 동사. 근데 동화책에 나올 때마다 찾았어요. 지금도 안 외워지네요. Thrust, shove 이렇게 밀어내다. 그리고 다음 제 비슷하죠 또. Crumple, crumble. P와 B의 차이인데요. Crumple, crumble. 자, 뜻은 crumple은요 종이 같은 걸막 꾸기꾸기꾸기꾸기 해서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Crumple이고요. Crumble, 우리 빵 조각 이런 거 있죠? Crumble이라 그러죠? 쿠키 Crumble. 그래서 산산 조각 가루가 된 거를 Crumble이라 그래요. 비슷하지만 아주 헷갈리는 단어, 헷갈리지 마세요. 어떨 때 Crumble이 나오면 Crumble인 줄 알고 읽어요. 예, 이렇게 따로 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Next, Gasp. 아까 Grasp, sorry, Grasp하고 gasp 나왔었잖아요. gasp은 숨을 헐떡거리는 거고, grasp, 여기 나오네. grab, hold의 의미입니다.
손이 소나기에 꽉 잡다, 붙잡다 이런데요. grasp 하면 꽉 붙잡는 거고요. grab 우리 grab a bite 하잖아요. 잠깐 빨리 한 먹자 이런 뜻인데요. 잡아채는 거예요. 재빨리 grab 하면. 그리고 hold는 오히려 잡고 계속 잡아두는 거죠. 그렇게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알아두세요. 다 잡다의 의미지만. 자, 그다음 cackle, chuckle. 아, 이 동사들도 진짜 어떤 마녀나 이런 것도 나오고요. 많이 나옵니다. cackle 하면 날카롭게 깨악 웃는 거고요. 그래서 마녀에게 캐클 쓰기도 하고요. 처클은요, 소리 없이 킥킥거리는 거예요. 처클드, 히처클드 그러는데요. 소리 없이 지가 낄낄거리는 거예요.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캐클은 좀더 날카롭게 웃는 거고요. 킥킥거리는 거는 오히려 처클에 해당합니다. 아, 마지막입니다. 수프, 파운스. 파운스 좀 들어보셨나요? 수프는 이것도 새에서 많이 나와요. 샥 공중에서 둘다 덮치는 거예요, 주로. 그래서 확 덮치는 거 새들이 매 같은 새들이 수프 하면은 공중에서 덮치는 거고요. 또 파운스도 그래요. 벼랑간 갑자기 덤벼드는 게 파운스예요. 그렇게 알아두시고요. 수프 하니까 스쿠프 생각나죠? 한 스쿠프 C가 들어가면은요. 한 숟갈 뚝 뜨는 아이스크림은 원 스쿱 오브 아이스크림 이러는 거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저도 처음엔 헷갈렸던 것 같아요. 수프, 스쿠프. 틀리죠? 예, 파운스랑 같은 덤벼들다 이런 동사입니다. 아, 어떠셨나요? 동화책에서 제가 그렇게 많이 보면서 헷갈렸던 단어들을 정리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구독해서 봐주세요. 빠이!